잘 먹는 사람, 영양을 잘 넣어주는 사람. 이 정상세포는 영양을 필요로 해요. 이렇게 스스로 싸우게 해야 되죠. 어떤 영양제보다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에스더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인 것 같아. 고소해, 어떻게 사람이 먹는데 24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 모든 노력을. 네. 자, 안녕하세요. 김미경의 원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에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영상,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는 영상 중에 하나가 건강 관련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100세까지 살아가려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예방 건강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예방 건강, 여성 건강 그러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여 에스더 박사님이십니다. 박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좀 이렇게 나랑 다른 과일까? 네, 선생님 오셨어요. 어머, 이런 거 너무 다르지 않냐? 어떻게 생각해? 다른 듯 하면서 닮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맞아요. 목표를 하면 열심히 하죠? 어, 맞아. 그쵸. 상당히 독립적이고. 어, 어떻게 알아? 그쵸. 다 똑같네? 어머. 그, 여에스더 포뮬러. 어렵죠. 에스더 포뮬러. 닥터 에스터. 여에스터가 formulation, 배합을 했다. 배합했다. 네. 이 제품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배합하고 하는 처음 과정부터 다 관여하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는 얼굴 마담이고 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에스더 포뮬러는 실제로 제가 네. 제품 하나하나 formulation 하고 담는 것 하고 운송하는 것까지 다 관여하면서 이제 16년. 근데 우리 박사님 보면 엄청 왜 다 엄청 유쾌하고 재밌고 막 이러잖아. 근데 난 의사 안 어울리는 것 같거든. 제가 환자를 딱 보게 되는 본과 3학년부터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환자를 보는 게 너무 좋았죠. 아. 그리고 환자하고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결국 개업한 병원은 망했어요. 에? 아, 환자를 많이 못 봐서? 많이 못 봤어요. 초진 환자는 보통 30분은 보는데 길어지면 50분에서 1시간을 보잖아요. 기다리던 환자 승길라 가겠다, 1시간 기다리다가. 예약제로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내가 다음에 들어가면 길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서 기다려주시죠. 근데 병원은 문 닫았어요. 왜냐하면 65세 이상은 1시간을 상담해도 1,500원 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돈을 못 벌죠. 아, 여에스더 박사님 뒤에 투머치 토커라는 해시태그가 붙는구나. 또 이제 제 아버님이 제가 본과 때 돌아가실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간암은 진단받으면 보통 한 말기면 6개월 안에 돌아가시거든요. 응급실에서 막 너무 짐작처럼 구박받고 돌아가실 분이니까 의료진들이 상담이나 이런 거 아예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상처받고 결심도 했죠. 나는 좋은 의사가 되리라. 저희 고모님들이 아버님 포함해서 다 40대 다섯 분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여러 가지 암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고모가 대장암으로 만 하나인가 둘에 돌아가셨는데 어머, 세상에 그 어린 나이에. 맞아요. 저는 그때 큰아들 그 사촌 오빠가 고3이었거든요. 그 고3 오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고3인데 엄마가 암으로 죽었어. 36 되던 해에 네. 약간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이제 대장 검사를 하러 갔어요. 3-4cm 들어가니까 화면이 있잖아요. 화면에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못되게 생긴 혹에서 피고름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이거 암이겠다. 근데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그걸 잘 떼낸 거예요. 뭐 시금치 이런 거 나오면은 아예 손가락도 안 가요. 고기만 먹었어요. 고기나 명란이나 아니면 참기름에 밥 비벼서 먹거나 그런 생활을 36년 했으니까 갔죠.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그때부터 진짜 좀 반성하고 채소를 한 접시는 먹었거든요.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논문하고 이걸 뒤져봤더니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에 마이클 거슨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장은 제2의 뇌다. 제2의 브레인인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때 책이 막 나왔어. 장은 제2의 뇌다 얘기 우리 몇 년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맞아. 그게 20년 넘었어. 아, 뱃속에 있는 유산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뇌의 상태도 달라진다고 했더니 제가 교수 된다고 펠로우까지 한 애가 제가 왜 저러니 정통의학을 가야지 왜 이상한 얘기를 하냐고. 그때만 해도 그게 이상한 얘기로 들렸구나. 이상한 얘기죠. 그때는 미아리산 아이지 이런 거 정도 먹을 때고 미아리산 너무 미아리산밖에 없어서 미아리산 이렇게 좁쌀같이 생긴 거 있잖아. 생긴 거 노란 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나 좋은 유산균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미국 회사를 쫙 뒤졌더니 미국 회사 중에서 의사들에게 공급
사업하는 회사 중에서 1등 회사가 메타제닉사라고 있더라고요. 메타제닉사. 네. 그래서 그 회사에 내가 당신들 유산균을 수입하고 싶다 했더니 다른 대하고 이미 했어? 계약이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2002년도에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네. 음식 피라미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먹으라고. 그게 발표가 촥 되면서 그 옆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합비타민제를 먹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삐삐 해주세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에 제가 먹고 있던 C가 4.5점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완전히 꽂혀서 흡연자는 합성 비타민 A를 베타카로틴을 많이 먹으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천연 원료를 넣어서 용량 조절하고 제가 한국 사람한테 막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때는 제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을 교육해서 그분들이 판매하겠고 왜냐하면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다가 그 유산균 회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판권을 넘길 테니까 돈을 달래요. 그래가지고 없는 돈에 대고 6천만 원을 또 주고 그 판권을 샀잖아요. 그런데 뭐 제 자랑을 좀 하자면 그 메타제닉사의 유산균은요 원료도 듀퐁사 걸로 이제 중요한데 물론 냉장 유통을 안 해도 어느 정도는 살아있지만 냉장을 하면 더 오래 살아있거든요. 신선하게. 오케이. 그래서 운송할 때 대한항공 화물칸에 냉장 보관 여기 와서 공항에서도 물류센터까지 냉장으로 와 냉장으로 보관하다가 고객의 대까지 냉장으로 그게 얼마나 비싸 그 비용이 그러니까 원가가 너무 올라가고 또 안 됐네 아무 소용이 없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을 펼쳐도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어른들이 유산균을 먹을 때예요? 안 먹을 때예요? 안 먹을 때예요. 의사이면서 또한 사람들에게 유산균에 대해서 인식도 바꿔주고 하는 건강 예방의학 쪽에 또 알려주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신 거네요. 하도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 그래서 그 전문의 다 따고도요. 석사 박사를 또 예방학으로 따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 박사 지도 교수님이요 굉장히 네거티브 하셨어요. 근데 요즘은요 저한테 귀찮을 정도로요 카톡이 와요. 여선생 내가 무슨 논문을 찾았는데 이런 걸 해보면 좋겠어 하고 그래요? 그 여에스더와 유산균의 역사는 우리나라 유산균에 대해서 인식도 새롭게 바꿔놓을 만큼 되게 일찍 시작했고 거의 역사가 20년이네요 그러면. 예, 사실 전 한 대여섯 살 때부터 그냥 삭신이 쓰셨어요. 애가요. 제 어릴 때 사진 보면 다 누워있어요. 너무 쓰시고 너무 약거리고 밥도 안 먹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 엄마 따라서 두세 시간 쇼핑하고 이런 거 힘들어서 그거 못했어요? 그건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박사하고 전문의 다 땄는데도 역시 저는 삭신이 쓰셨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서양의학으로 할 수 있는 공부를 다 했는데도 왜 나는 지금도 아파? 예방의학 4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기능의학 검사하면 안 나오는데 나는 아파 나는 삭신이 쓰셔. 건강검진했는데 아무것도 없대. 없는데 근데 나는 막 무기력하고. 그게 정신과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부신이나 이런 다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의 건강이라고 하는 건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미운 사람이 옆에 있나 없나, 나의 생활 습관, 그리고 영양제 뭐 이런 게 다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저는 그런 쪽 논문만 계속 하고 들었죠. 유산균이 면역과 되게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그래서 면역이 무너지면 사람 몸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이 그렇게 중요해요? 심하면 죽죠. 예를 들면 내가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알아눕고 누구는 그치. 죽어요. 그게 나의 면역이거든요. 그런데 내 몸의 면역세포의 7, 80%가 있는 곳이 장이에요. 논문을 보면요. 애들이 감기 자주 하는 애들, 폐렴 잘 앓는 노인분들, 호흡기 질환도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 감기나 호흡기 질환도 적게 걸려요. 장이 이제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좋은 영양소만 딱 들어오고 나쁜 세균은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받고 면역이 떨어지면 이게 열려요. 그러면 단백질 덩어리도 푹푹푹 들어가서 알러지 생겨. 나쁜 세균도 푹푹 들어가서 폐혈증. 폐혈증이라고 하는 게 혈관에 세균이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시는 거. 연세대신 분들은 정말 폐혈증으로 많이 가시죠? 많이 가시죠. 왜냐면 면역 떨어지셔서. 심지어는 암도 마찬가지죠. 내가 암이 생겨도 면역이 좋으면 이겨내고 아니면은 말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면역이 너무 중요하고 면역의 70%가 장에 있으니 장의 건강을 돌보는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가 중요하다. 면역뿐만이 아니라 이제는요. 네이처 사이언스 같은 외국 잡지에 외국 대학에서의 유산균 관련 논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 8년 전부터는 국내 대학에
교수님들의 논문이 다 프로바이오틱스. 맞아요. 장내 미생균 엄청 나왔잖아. 그리고 제품도 엄청 나오고.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진짜. 유산균과 연결돼서 예방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질환이 생겨서 증상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예방의 의미는 뭐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걸 좀 해야 될까요? 사실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을 많이 만들려면 유산균의 먹이가 섬유질이에요. 섬유질이면 채소나 과일인데 그쵸. 과일은 당이 많으니까 채소 위주로 먹어야죠. 네. 두 번째는 아예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식, 발효식품, 김치, 청국장 이런 것들을 먹어주면 좋죠. 근데 이제 저는 채소를 너무 싫어하고 하루에 이제 먹어야 하는 채소의 기본 양이 작은 접시로 한 네 접시거든요. 못 먹겠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그렇게 먹으려면 매 끼마다 한 접시 먹고 한 번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야지 건강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먹으니까 저는 한두 접시만 먹고 유산균을 먹기로 했고요. 김치도 전 좋아하긴 하는데 김치는 단점이 짜다. 청국장은 짜고 냄새가 나. 뭔가 다른 생활 습관으로 좋은 유산균을 여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채소 먹으면서 섬유질을 주는 거 방법밖에 없는데 그게 매일매일 생활에서 쉽지가 않은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먹거리로 그걸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 힘들죠. 사실. 이게 나가고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도 쉽지 않아. 맞아요. 근데 만약 내가 옛날처럼 어머님들처럼 먹을 수 있으면 따로 영양제를 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사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는 1년 동안 그 비려주고 그 사과를 막 소중하게 만들면 그 사과 안에는요 좋은 미네랄이 쫙 들어있어요. 요즘 속성 재배하죠. 속성 재배하니까 철분 같은 경우는 사과가 거의 24분의 1로 줄었어요. 아, 옛날보다 그래? 미네랄들이 보통 한 3분의 1. 문제는 내가 옛날처럼 똑같이 사과하고 채소를 먹어도 옛날같이 그런 골고루 미네랄이 들어있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NMN이라는 성분을 네. 100mg을 요즘 막 미국인 외국은 유행이거든요. 그거 먹으려면 브로콜리 10kg 먹어야 돼요. 먹다 죽겠네. 네,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은 한두 가지 병이 생기죠. 고혈압약, 당뇨약, 맞아. 콜레스테롤약, 심지어 뭐 위장약. 어떤 형태로든 어떤 약을 먹게 되는데 모든 약물은 우리 몸 안에서 미네랄을 빼내가요. 영양소를. 예를 들면 뭐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요. 보통 괜찮아요. 치약산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과로하면 횡문근 근육이 녹아서 흑색 소변을 봐요. 콜레스테롤 약을 먹기는 먹는데 보통 때는 괜찮지만 만일의 경우에 근육이 녹으면 어떡하냐. 세 번째,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위산의 감소나 이런 것 때문에 흡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구나. 필요한 거죠. 저는 영양제나 이런 걸 오래 살라고 드시라고 하시지 않아요. 첫 번째, 컨디션. 못 먹으면 기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여성이 사망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넘어져서 골다공증으로 6개월 있으면 10분 중 2분이 사망하시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 지금 의과대학이나 이런 데 교수님들은 밥으로 다 먹어. 영양제 먹을 거야. 환자분이 얘기하면요. 혼낸대요. 절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라니 제가 화가 다 나요. 다섯 접시 과일과 채소를 못 먹는데 매일 저지방 우유나 저지방 요거트 두 번 못 먹는데 잡곡밥 세 끼를 못 먹는데 안 되잖아요. 막 브로콜리 막 이만큼씩 어떻게 못 먹어? 못 먹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식사로 잘 못 드시는 분들, 내가 약을 많이 먹고 계신 분들. 근데 이제 우리 염창환 박사님 이런 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항암 치료를 받는 분들은 영양제를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항암 치료 받을 때 입안이나 이런 데 궤양 생기고 난리 나요. 우리 서양의학을 전공한 우리 교수님들은 영양의학이나 기능의학을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양학은요 연결이 하나도 안 돼. 임상이 타고난 체질적인 면역이 좋은 사람, 악성의 종류가 약한 사람, 세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영양을 잘 넣어주는 사람. 왜냐하면 암세포가 있고 정상세포가 있으면 이 정상세포는 영양을 필요로 해요. 얘를 살려줘야 되는구나. 얘를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스스로 싸우게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항암치료를, 화학치료를 하면 얘 둘 다 죽이잖아요. 그냥 둘 다 죽은 상태에서 또 싸워요. 그럼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살려줘야 되는 거죠.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복부 팽만감 있으신 분들, 항생제 먹었다 하면 설사 하시는 분들, 네. 이유 없이 하루에 몇 번씩이나 배가 아픈 분들, 장은요 칼로 잘라도 별로 통증이 없는데 가스가 차서 늘어나면 너무 아파요. 장이 희한해요. 근데 나쁜 균이 많이 있는 사람들은 배 가스가 복부 팽만감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유산균을 드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먹었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어. 왜냐, 나는 별로 배변 문제가 없었어. 깨스 많이 차는 사람 중에서 대여섯 명은 좋아지고 나머지는 긴가 민가 설사하는 거 뭐 네. 그런 거는 꽤 많이 좋아지고요. 의학적인 얘기입니다. 건강 정보예요. 얼굴에 이제 저는 여드름이 많이 나는 그 청소년들은 약을 먹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감마리놀렌산이나 유산균 같은 거 그런 걸 요즘 좀 논문이 나와요. 그게 제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 대상으로 제가 10년 강의하다가 의과대학에서 이런 과목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면 좋죠. 저는 꿈이요. 저희 모교에 기능의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유산균을, 선택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이름이 똑같다고 같은 유산균이 아니에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저 위에 있는 장에 좋은 유익균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그 밑에 락토바실러스, 비피도 너무 많아요. 근데 똑같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라는 풀네임이 똑같아도요, 그 균의 고유 번호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루스는 그 논문에 올라가. 근데 뉴폰사에서 나오는 거는 뭐 NCFM이라는 약자가 있어. 네. 그러면 우리는 NCFM이라고 하는 논문에 올라간 그걸 먹어야 돼요. 비피도 박테리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뉴폰사의 BI07. 오케이. 그걸 딱 먹어야 돼요. 그래요. 두 번째는 제가 왜 20년 전에 국내에 사고 안 했냐 하면 한 캡슐 안에 들어있는 유산균이 100억 마리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그 당시에 기술이 안 돼서 유산균 유효기간 끝까지 살아가려면 1000억 마리를 넣어야 할 수 있대. 메타제닉스는 3,400억 마리 넣으면 3,400억 마리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 기술인 거예요.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게 밀봉. 그래서 제가 그 갈색병을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얘기 드렸는데 좋은 효모, 네. 좋은 곰팡이 S볼라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S볼라디가 이거는 유산균이 아니고 좋은 진균, 네. 효모예요. 효모. 희한하게 항생제 먹고 설사하는 사람들한테 그걸 주면 멈춘다는 거예요. 어른에서도 항생제 때문에 생기는 설사, 미네랄 균형이 일그러지거든요. 메스껍고 컨디션 나쁘고 설사하면은 그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S볼라디라고 하는 진균을 넣어놓은 거. 제가 요즘 신경을 쓰고 있는 여성들이 관심이 많은 질유산균. 여성은 왜 자꾸 질염이나 방광염이 많이 생기냐 하면 그 균이 대장에서 나와요. 장에 나쁜 균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럼 대변 볼 때 나쁜 균이 많이 나와. 그래. 닦아도 네.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변 닦을 때는 여성은 이렇게 뒤로 닦으라고 하잖아요. 그치, 예. 근데 항문 주위에 나쁜 균이 많으면 그게 진로도 타고 올라가고 방광의 요도를 타고 올라가서 방광염이나 지염이 잘 생기죠.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나 이런 감염이 있으면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먹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항생제를 먹으면 일단 방광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고, 질에 있는 좋은 균, 나쁜 균 다 죽고, 다른 데가 아파서 항생제를 먹어도 먹으면 혈중 농도로 확 도니까. 근데 내가 채소를 많이 먹어서 좋은 균이 많이 생기면 괜찮은데, 안 그러면 그때 이제 나쁜 균이 한번 확 우세해지거든요. 유산균 종류가 많은데 막 연구를 해봤더니 훨씬 더 질에서 생성되고 생존율이 높더라. 방광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자분들이 항생제 먹고 나면 진짜 질염하고 많이 생기거든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깨끗한 여성분들, 질을 계속 세척하는 분이 계세요. 옛날에 그 세척액에다가 뭐 타서도 타서 질에서 냄새 난다고 여성들이 그걸로 세척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걸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폐경이 된 여성은 왜 질이 약해지냐 하면 그 질에 있는 좋은 주름이 없어요. 촉촉하지도 않아. 말라.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에도 스치면 염증이 생겨요. 그래. 박사님이 만든 유산균 이거 먹고 나서 막 리뷰가 막 만 개 이상이야. 리뷰가 어마어마해. 그지? 막 만 개 이상인데 평점이 4.9야. 이러기 정말 쉽지 않잖아.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든 게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 무슨 유산균이었어? 골드. 이 리뷰 중에서 읽어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에스더 포뮬러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여 박사님이 직접 교육한 전문
영양상담사와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다들 너무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뉴트리셔널? 뉴트리셔널 컨설턴트. 그래서 지금 우리 한 30~40명 정도가 있는데 잘하고 친절하다고 되게 칭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 사실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해주고 내가 어디 아프니 뭐 이럴 때 얘기해주는 사람 없는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게 이건데 이거 뭐 같이 먹어도 돼요? 이런 맞아요. 거 궁금하잖아. 근데 무슨 요새 다 AI로 바꾸는데 이 사람이 전화 받아서 상담하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대기업 아니고는 유지 못해요. 이거 이익을 쪼개서 이거 운영하시는 거잖아. 저의 철학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제일 큰 거 유산균 언제 먹냐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S볼라딘은 항생제 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언제 드셔도 돼요. 아, 그래, 그렇지만 그래. 공복에 드세요. 항생제와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내가 오늘 아침 공복에 유산균을 못 먹었다고 공복을 못 찾았다고 안 드시는 것보다는 식후라고 하더라도 생각이 날 때 아니면 잠자기 전에 생각이 날 때 뭐든지 영양소는 꾸준히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분들은 보통 하루에 하나를 드시다가 좀 너무 내가 이번에 항생제 많이 먹었다 장이 너무 안 좋다 그럴 때는 두세 알로 증량하셔도 돼요. 아. 증량했을 때 단점은 돈이 든다는 거죠. 기왕에 우리 박사님께서 돈 얘기가 나왔으니 망할인데 지금 내 여기다가 제품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막내가 항상 머리가 아파서 항생제를 좀 자주 먹어요. 그래서 막내도 꼭 줘야 되겠다. 저는 그런데 쫀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미경 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원하는 대로 다 많이 해주세요. 우리 MKTV에서 특별한 할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한 내용이 주로 환자를 위해 공부한다 이런 말 많이 했잖아. 너무 돈 밝히면 안 되지. 대표님이 마케팅을 설득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60%. 최대 60%까지 할 거야? 정말? 근데 혹시 그거 알아? 요새 그 마이크로소프트 IT 고장으로 비행기가 잘 못 떠가지고 3일 뒤에 올라가도 20...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직원들한테 급여를 줄 수가 없어. 알았어. 여러 개를 살수록 할인율이 올라가서 최대 60%. 그래요? 마음에 들어. 정말 60%. 정말요? 너무 좋아. 60%면 체감이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4만 원인 거잖아. 그래서 느낌이 엄청 좋아. 뭐 여에스더 유산균 화이트 이거는 또 뭐냐면 골드. 골드. 와. 감사합니다. 좋아요. 맞아. 오늘 영상 보시고 또 응원 댓글 또 유산균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 많이 적어주시면 선물을 드릴 텐데 이 선물이 엄청난 걸 드린답니다. 뭘 주실래요? 울트라 중화 비타민제 드리고 싶어요. 혹시 조금 더 드릴 수도 있는데 100%. 박사님 이거 55,000원인데 마케터님 얼굴이 빨개졌어. 100명 준다 그래서 종합 비타민 제 안에 제가 비타민 미네랄 외에 파이토케미칼이라 그래서 좋은 식물을 많이 넣어놨어요. 성분을. 그럼 100분. 야 김미경 원픽 역사상 100명 주는 거 처음이지. 대단해 역시. 너무 즐거워요.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어. 행복하고 쌤 오랜만에 뵈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구독자분들이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사람은 생각보다 타고난 유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오랜 세월 의사를 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의사쌤들은 건강검진을 하지 말라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건강검진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완치될 수 있는 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두 번째는 어떤 영양제보다 내가 좋은 음식을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신선한 채소, 과일, 잡고 드실 수 있는 거 나머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에스더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함인 것 같아. 그지? 응? 그지? 뭐 이렇게 과장되지 않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요거, 그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요거. 글쎄, 어떻게 사람이 먹는데 24시간을 쓸 수는 없잖아. 모든 노력을. 응? 그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도움 받을 수 있는 거 받고 이러면서 하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